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은 겨울에 어울리는 생강 스낵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맛있는 도우에 생강청과 과일 파프리카로 맛과 멋을 더하여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생강맛 베지콘 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토핑 재료는 3가지 색의 과일 파프리카를 가로 세로로 잘게 썰어서 작은 육면체처럼 자른 다음에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물기가 빠지도록 준비해 두시는데요. 조금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토핑 재료는 윗면에 칠해줄 생강청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였으면 이제 손으로 꾹꾹 누르고 뒤집고를 6번만 힘차게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만져보면 이제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죽은 다루기 편한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일단 도마에 밀가루를 좀 뿌려주시고 대충 반죽의 틀을 잡아준 후에 작업하기 편하게 두 덩어리로 나눠주고 덧가루를 뿌린 후에 한 덩어리를 취해서 가운데부터 눌러가며 상하좌우로 사이즈를 키워주는데요. 중간중간에 자주 뒤집으면서 덧가루를 묻혀가면서 틀을 잡아주고 13x13cm보다 살짝 크게 맞춰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옆면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쿠키 성형을 해볼 텐데요. 오늘 반죽은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살살 다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잘라서 16개의 조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미적 감각을 살려서 토핑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머지 반죽 한 덩어리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이렇게 토핑이 다 되었으면 윗면에 생강청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생강청을 바른 콘칩이 어떤 모습으로 구워져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 파삭한 느낌인데요. 잘라보면 이렇게 쉽게 갈라집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부드러우면서도 와삭와삭한 식감이 아주 그만입니다. 깨끗한 생강청의 생강맛이 은근하게 느껴지고 단맛도 과하지 않고 딱 좋습니다. 살짝살짝 씹히는 과일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고유의 맛과 촉촉함이 약간 살아있으면서 담백한 도우의 맛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